서른아홉 마흔 다 했어요 선생님. 선생님. 어, 다 했어? 그럼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하자. 벌써요? 더운데 너무 무리하면 몸에 안 좋아.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나? 오늘 수고했다. 뭐, 할 말 있어? 민호가 쌤 결혼할 거라는데 사실이에요? 문자로 엄청 사랑해요. 민호가 그래? 너도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니? 아니요. 하더라도 시합 끝나고 해요. 그래야 대회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. 네가 대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. 애들이랑 목표 정했어요. 대회에 입상해서 선생님 정교사 만들자고요. 당분간 회장님 모실 운전기사 좀 알아봐. 제가 하면 어떨까요? 하비소가 아버지 운전기사를 하겠다고? 네. 가까이서야 회장님 동태를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서계동 집에도 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부회장님과 이사님께 보고 드릴 수 있고요. 그렇지 않아도 네 아버지 석준이 걱정된다며 자꾸 서계동 집 간다는데 하비서가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아버지 가는 거 막을 수 있겠지? 그럼 하비서한테 운전 맡깁시다. 아버지도 나직은 사람이 편하시지. 회장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일부터 회장님 모셔. 네.